아, 아, 다들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어, 네, 네. 어, 그러면은 어, 오늘 제가 무료 강연에 한 시간 정도, 어, 진행을 할 예정인데, 어, 좀 시간이 좀 하다가 되게 되면은, 어, 종목 두 개도 좀 하반기에 지켜볼 만한 종목까지도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만약에 좀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따로 그 주머니 어플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거기서 또 확인을 좀 해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좀 7월 국내 주식 시장 전망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좀 시장이 좀 가파르게 좀 하락세가 좀 많이 나왔어요. 코스피 어, 같은 경우가 거의 한1% 건대까지 마이너스로 좀 빠졌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한 2%, 그러니까 2.3% 정도 빠졌는데, 뭐 거의 체감상으로 놓고 보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4%에서 뭐 7%, 많게는 뭐 10%까지도 어, 빠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제가 어, 무료방이랑 또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렸던 부분들이 일단은 무의미하게 하락 부분들이 나온 거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좀 실적 시즌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도 잘 나오고 모멘텀도 좋고 재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여파로 인해서 좀 눌림이 강하게 나온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 또다시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싸게 또 매입을 해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의 시장으로 좀 잡아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오늘의 좀 하락이 있어 가지고는 너무 그렇게 좀 개의치 마시면 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어, 상승 시나리오랑, 그리고 하락 시나리오, 그리고 그 밑에 7월 대응 전략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어, 일단 좀 준비를 했는데, 어, 일단 간단하게 이제 상승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요. 일단, 이제 실적 바닥 다지기 국면. 첫 번째 타이틀,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하락과 세 번째는 기술적 강세장 모멘텀. 이세 가지 좀 분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실적 바닥 다지기 국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좀 실적 바닥 다지기 국면에 있음을 재확인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전반기 때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뭐그 부분들 있어서는 뭐 금리 부분들도 당연히 여파가 있을 거고요. 어, 대내외적인 그러한 매크로 변수들이 좀 굉장히 많았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좀 부진을 했었는데 최근에 수출 증가량도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시장을 참여를 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다들 알고 있는 어,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3분기 시즌부터입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 뭐 삼성전자나 그리고 SK 하이닉스나 이런 좀 대기업들 같은 경우가 2분기 때 감산이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시즌입니다. 그러면은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좀안 좋을 수가 있어도 3분기부터는 조금씩 커너라운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상승 폭만 좀 놓고 봐도 어 굉장히 좀 실적과는 좀 무관하게 가파르게 좀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올해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 실적 추전치 상향 조정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되고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면 되실 것 같아요 뭐 결국에는 하반기 때 턴어라운드가 되고 내년 되면은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이미 오픈이 되어 있는 재료이다 보니까 그부분들의 일부 메이저들이 좀 공격적으로 메소스에 좀 가담을 해 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업황 반등 사이클 국면에 지금 초기 국면에 진입을 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하락 부분들인데 사실 7월에 지금 어,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게 어, 0.25dp 관련해 가지고 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7월에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한다고 해도 시장에 이어지는 충격은 저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7월분, 그러니까 7월의 금리 인상 부분들까지는 이미 시장에 선 반영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큽니다. 아마 6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조금 밀렸었죠. 조정이 좀 나와주면서 제가 보기에는 6월 중순부터는 7월에 대한 금리 인상 부분들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만한 조정을 좀 미리 받아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7월은 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시장에 좀큰 충격은 안줄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에 거의 70% 이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동결을 하게 된다, 동결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또 단기적인 반등 사이클의 재료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 인플레이션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두 가지 시나리오로 잡으시면 됩니다. 결국엔 금리 인상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시장이 떨어지는 부분들의 리스크는 현저히 제한적이고 반대로 금리가 동결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시장이 다시 한번더좀 올라갈 수 있는 좀 사이클이 또 들어와 줄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뭐 매도를 진행을 하고 나간다기 보다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군들의 한해 가지고 하반기에 좀어황이 기대가 된다거나 혹은 실적이 생각보다 좋다거나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좀어 비중확대를 또 해볼 수가 있는 그러한 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기술적 강세장 모멘텀 부분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0 0년도에 닷컴 버블 그리고 07년도 0 8년도에 금융위기 그리고 21년에 코로나 이 팬데믹 관련된 유동성 장세 이 부분들이 좀세 가지의 대형 악재 이벤트가 좀 지나간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저점 대비 20% 이상 상승을 하고 1분기 3, 어, 1월, 3월, 6월, 12개월의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대형적으로 있었던 악재 이벤트가 시장에는 전부 다 반영이 됐고요. 반대로 1월, 3월, 6월, 12개월의 수익률이 지금 플러스로 기록이 됐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장이 지금 기술적으로 약세장이 아니라 강세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시장이 어느 정도 등락박스권을 보여주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저점은 계속 높여가 줄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쉽게 생각을 하면 되시고, 하락 같은 경우도 제가 일단 좀 시나리오 부분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단기적인 주가 과열 우려 부분들, 최근에 2차 전지 다시 한번더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죠. 그 중에서도 거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느낄 때 요새 시장이 상승으로 좀 올라갈 때 체감으로 느껴지기에는 그 상승이 이게 좀 상승인가? 라는 싶은 좀 그런 궁금증들이 좀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코스닥의 대부분 한30% 이상의 거래대금은 에코프로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스닥을 지수를 견인을 시켜서 위로 올리는 데 있어서 매체는 거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전부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자금력이 부족하고 유동성 자금이 없는 시장에서 에코프로 쪽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면은 결국에 증시는 위로 올릴 수는 있겠죠. 지수는 위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여타 뭐 중소형주들이나 일부 다른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가 수급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밀리는 부분들은 프로그램 매도세로 좀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좀 떨어지는 좀 이러한 현상들도 좀 많이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 이 부분들이 어, 단기적인 자금 사이클이냐, 혹은 에코프로를 중장기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자금을 투입을 시킨 거냐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전자의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자금 사이클이 돌고 나서 그 일부 자금들이 빠지겠죠. 차익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지면서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들어가줄 가능성 부분들도 우리가 일단은 좀 생각은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올린 것은 대부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과열 부근에 위치를 해 주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에코프로 쪽에 자금이 빠지면서 에코프로가 눌리게 되면 시장도 자연스럽게 눌리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좀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좀 이야기를 해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침체 불확실성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경제 지표들에 대한 민감도가 확실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긴 하죠. 연준 같은 경우도 지표를 토대로 금리 인상을 멈추든 동결을 하든 인하를 하든 그러한 이야기를 매번 해왔습니다. 그럼말 그대로 연준도 지금의 상황에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아 금리가 이 정도면 딱 괜찮다. 금리가 지금 피카웃 픽아웃, 지표가 피카웃을 쳤으니까 지금 이 정도의 금리를 동결을 동결을 시키고 계속 가도 좋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달달이 나오는 경제 지표의 토대로 지표가 확실히 나와주는 거에 있어가지고 금리를 인상을 하든 인하를 하든 혹은 동결을 하든 이러한 부분들을 정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 경기가 탄탄해도 불확실성은 계속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하 연준도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단기적인 충격 사이클 부분들을 제가 좀두 번째로 가지고 왔고, 자, 세 번째는 이7월의 FMC에 o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7월에 25DP 인상을 하고 나서 만약에 또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매파적인 시그널을 또 보내면, 그때는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7월까지는 어느 정도 인상에 대한 매파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장이 선 반영을 했다고는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8월 그 이후로도 계속 매파적인 시그널을 보낸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더또 금리 인상을 할수 있는 우려감이 조성이 되겠죠. 이럴 경우는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고 빠질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거는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 자 그러면은 7월에 대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되냐 첫 번째는 이제 기간 조정을 대비하는 구간 두 번째 실적받아 기대감이 유효한 IT. 그리고 세 번째가 재건이나 리오프닝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도 제가 앞전에 뭐 상승분에서 하락분에서 지수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일단 실적 시즌 이벤트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이후로 랠리가 어떤 식으로 잡히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실적 바닥 기대감에 유효한 IT입니다. 최근에 뭐 IT 굉장히 흐름 좋죠. 거기에 뭐 반도체도 있고요. 전기전자도 있고 굉장히 좀 많습니다. 결국에는 전방산업에 대한 수요 개선, 모멘텀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방산업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좀 많이 받습니다. 그 피해 분을 일부 지금 기업들은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지금부터는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피크아웃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수출량을 늘려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으로서는 I.T.가 가장 유력하다라는 관점으로 이거는 보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포트를 전략을 할 때는 보통 지금 보게 되면은 아직도 올라가는 애들만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애들도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낮고요, 호가도 얇고. 재무도 그닥 좋은 애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 말은 단지 지금 테마성이 부각이 좀 많이 되 있고 개별 장세가 많이 부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좀 트레이딩 매매를 하기에는 접학할 수는 있어도 실시간으로 효과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순간 우리가 판단 미스가 되버리면 물리기도 굉장히 좀 쉽죠. 이런 종목들은 물리게 되면은 워낙 실적도 안 좋고 그러한 기업들이다 보니까 실적 장세 들어 와주게 된다. 그리고 성장 장세, 성장주 위주로 시장이 들어와 준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은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정말 좋은 종목인데 계속 떨어진다. 계속 떨어지고 해도 내가 모멘텀이 확실히 시장에 남아 있는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재료가 연속성이 있는지 이 부분만 정확하게만 잡아도 오히려 저는 좀 비중 확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로 하면 되시고 세번째는 이제 재건이나 리오프닝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재건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좀 테마성이죠 근데 최근에 재건 이야기가 또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러우 전쟁 자체가 굉장히 오랜 기간 긴 시간 동안 이어졌던 부분들이고 지금 뭐한 번씩 이슈를 보니까 뭐 휴전 협상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뉴스에. 그럼 결국에는 휴전을 만약에 한다 혹은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재건 사업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어, 최근 6월 말일인가요? 그때 움직였던 종목들이 자연과 환경.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있죠. 이 종목들이 모듈려 주택 테마로 움직였습니다. 어, 이 모듈러 주택 자체가 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아파트를 짓거나 혹은 주택을 지을 때 밑에서부터 건자재를 이렇게 계속 쌓아 가지고 일정하게 계속 짓죠. 좀 오랜 기간. 그런데 모듈러 주택은 반대로 어, 쉽게 말하면 좀 그런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고속도로나 아니면 도로에서 그 엄청 큰 트럭이 뒤에 집 같은 거 싣고 다니는 그러한 경, 경험들도 많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모듈러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한80% 정도는 국내에서 생, 만들고요. 그 만드는 기간도 짧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나머지 20%는 우크라이나로 넘겨 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건자재 수요가 들어가는 부분들. 그래서 자연과 환경이 좀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고 거기에 있어서 모듈러 주택에 대한 테마성은 저는 여전히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듈러 주택 쪽도 어, 한번 지금 한 차례 좀 쉬어가고 있는 국면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좀 눌림목 형성을 해주고 좀 바닥이 잡혔다 싶으면은 그런 종목들도 한번쯤 매수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 리오프닝입니다. 리오프닝에 있어가지고는 테마가 좀 굉장히 많죠. 뭐 화장품도 있겠고 게임도 있겠고 그리고 뭐 건설 이런 기업들도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인자, 일단은 여름철 성수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항공이나 레저 테마도 우리가 지금은 좀 체크를 원래는 해야 되는 시즌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재건, 결국엔 인프라 투자가 늘어난다고 했죠. 그럼 철강 수요도 늘어납니다. 거기에 뒤따라서 건설이나 기계 테마도 같이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리오프닝 세터는 좀큰 틀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중국 쪽도 추가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간 좀 오래 쉬었던 뭐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외자판호 소식이 또다시 모멘텀이 실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좀 유심히 지켜볼 시즌이지 않나 라고 지금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좀 간단하게 좀 넘어가고. 잠시만요 에, 됐다 자 일단 이제 또 3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지표를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코스피와 코스타 그리고 S&P500이랑 나스닥 부분들 관련해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 첫 번째가 타이틀을 제가 보게 되면 지난해 접점 대비 2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기술적 강세장에 진입을 했다 아까 첫 번째에서 제가 키워드 잡아드리면서 좀 말씀을 해드렸었고요. 그 6월 FMC까지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밑에 이제 별표친 구간이 좀 중요한 구간이어서 제가 따로 좀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은 6월 중에 미국의 5월 인플레이션 그리고 6월에 FMC를 이미 겪으면서도 그만큼 시장은 견조한 주가 흐름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어, 그런데 반대로 6월 말부터 가면 갈수록 그간 상승에 따른 단기 피로감에 누적이 됐던 모습들을 많이 보셨죠?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즉, 피로감도 좀 많이 매물이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향후 예정이 되어 있는 매크로 부분들이나 혹은 실적 시즌 이벤트들을 대기를 하면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승고르기 구간에 진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라는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로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아직 대형 매크로 부분들이나 실적 시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시장이 움직여 줄 가능성이 크다 쉽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어 7월과 이제 8월 아까도 제가 휴가 시즌 이야기해 드리면서 뭐 여행 테마나 항공 테마 이야기를 제가 아까 해드렸었는데 자, 일단 이 부분도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상 여름철에는 휴가 시즌에 도입을, 어, 들어가다 보니까 거래량이 다른 날보다 좀 많이 줄어듭니다. 어,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실 거고 또 이제 어, 정기적으로 좀 휴가 시즌을 전부 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 거래를 할수 있는 유동성 자금이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부분들 그리고 실적 방망 심리까지 지금은 같이 반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관점으로 제가 좀 가지고 온 부분들이고요 다만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 어,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은 빠른 시일 내에 그만큼 빠졌던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던 시장이 상승 재개를 우리가 좀 그려 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어, 현재로서는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어, 현기차만 봐도 지금 시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지금 실 어, 기업들이 실적이 생각보다 탄탄하면서 서프라이즈 현상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실적 시즌에 도입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던 시장은 오히려 실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상승이 나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다섯 번째로는 보시면 이게 나스닥과 10년물 국채 금리 관련해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좀 시장이 일회에 추가인상 정도는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은 저도 지금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7월에 FOMC가 25DP 인상 이후에도 만약에 또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메타, 메파적인 시그널을 보낸다고 하게 되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긴축 중단을 호재성 재료로 선 반영을 했었던 주식 시장 같은 경우가 가격 조정이 좀 불가피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이터, 후행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어느 정도 가능성에 있어가지고 연준이 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후행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가지고 금리 결정을 한다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차례 그동안 좀 겪어왔던 것처럼 지루한 과정이 좀 반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도 중앙은행들의 발언이 아니라 지금은 고용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이 지표에 의존을 해서, 의존을 해서 시장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좀 대형 이벤트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가지고 지표를 좀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시장 대응을 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아직 뭐 데이터 부분들이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종목이 떨어지고 시장에 눌리고 이러한 모습들, 스탠스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빠르게 뭐비중 확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종목은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을 또 들어간다거나 좀 이러한, 어, 투자 매매 전략보다는 확실하게 데이터를 좀 보고 나서 연준도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데이터를 보고 시장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은 자, 밑에 보시면은 한국 소비자 물가랑 근원 소비자 물가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미국의 PC, 인플레이션 상 수요와 공급 요인 방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가지고 온 부분들인데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과거 인플레이 둔하기에는 근원 인플레 정점 6개월간 1% per hour 이상 둔화가 됐었고 최근은 같은 기간에 오히려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둔화에 그치면서 지금 근원물가 하락 속도가 더디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근원물가 같은 경우가 통상적으로 헤드라인 물가에 약한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후행을 하는 경향이 좀 심합니다. 어,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거의 인플레이션 둔화기에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정점 이후에 6개월간 1%의 좀 둔화를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0.4%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지금 둔화를 하면서 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쉽게 말하면 은 근원 물가 하락 속도가 더디다는 점 자체가 한은이나 연준의 고민거리일 수가 있습니다 뭐 견조한 고용시장 부분들이 지금은 나타나주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 업황 부분들도 생각보다 견조한데 지금 근원 물가는 오히려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쉽게 금리 부분들이 있어서 발언을 한다기 보다는 조금은 의사색, 어, 의사소통을 좀 하면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이러시아알 변수에도 불구하고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수요 측면 같은 경우가 지금 인플레이션도 둔화 경로를 형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는 이 근원물가 하락속도는 하반기 이후에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표상으로도 좀 많이 둔화가 됐고요. 이 둔화 폭에서 이제 다시 정상화가 되려면은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는 된다고 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좀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전반기 시장이 뭐 누구한테는 좋은 시장이었을지 몰라도 또 누구한테는 안 좋은 시장일 수가 있었죠. 자, 그러다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시장은 저는 계속 정상화가 되면서 결국엔 위로 올라가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어, 이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경제의 정망 부분들을 또 제가 위쪽 타이틀로 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 낙관론이라든지 기업 이익이 시장의 반등을 반대로 좀 이바지는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제가 빨간색으로 좀 글씨를 쳤습니다. 밑에 보면 이익 예상 라이프 사이클.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를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자, 일단 고점에서 반대로 쭉 내려갈 때는 이익 전망치가 하향을 하고요. 거기 있어서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기업은 실적이 어차피 안 좋으니까 앞으로 더안 좋을 거다라면서 이제 무시를 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역발상 투자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메이저들의 수급을 제가 이제 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인들은 지금 아 시장 매매하기 힘들고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는 이제 무시를 하는데 반대로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장의 전망치를 보고 이 기업은 지금 실적이 기업에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기 보다는 대내적인 변수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결국에는 올라갈 거다라는 역발상 투자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긍정적인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기업의 실적치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위치가 딱이 중간에 위치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 긍정적인 어닝 서프라이즈 현상들은 지금 나오고 있죠. 현기차만 딱 봐도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현상들도 나왔고요. 그 이후로 또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현상이 나올 거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대대로 서프라이즈 현상들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지금은 긍정적인 예상 반응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갈 구간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모델 부분들이에요. 현기차가 계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주요 공급사들 입장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 현상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오늘 같은 경우도 성화이태,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마감을 해줬고 화신 같이 갔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자동차 부품도 며칠 전에 무료방에서 계속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엔 현기차가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하면은 그와 반대로 동행 성장하는 것은 부품사입니다. 근그 부품사 내에서도 자동차 부품사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현대차나 기아차의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를 좀 유심히 보시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보면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전망 상향입니다. 증권사들이 이제 리포터가 조금씩 이익 전망치가 상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트라이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되시고, 이익 전망이 상향이 되면서 이제 이익 모멘텀이 발동을 하겠죠. 이익 모멘텀이 발동을 하고, 그 다음 성장으로 딱 들어가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한, 어 저점과 상승의 한 중간 정도 위치 부근에 와 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이 구간을 전부 다 겪은 상황이다 보니까 앞서서 이제는 우리가 겪어야 되는 구간은 이 구간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끝났으니까. 그럼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단기 폭이 굉장히 많죠. 그런 관점으로 좀 시장을 생각을 하면 되시고, 자, 경기 하강을 뚫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을 한다면은 모멘텀은 2생, 어, 2, 3개의 분기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3분기가 시작을, 하, 어, 3분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럼 앞으로 3분기, 4분기, 그리고 많게는 내년 1분기까지도 이 모멘텀이 발동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것은 경기 하강이라는 것을 뚫을 만한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고요. 두 번째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동이 돼야 됩니다. 총두 가지의 전제 조건만 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많게는 한 1년까지는 어, 아니어도 한 9개월까지는 시장이 견조하게 좀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그런 관점으로 어, 좀 쉽게 생각을 하면 되시고 일단 1분기 실적 시즌에서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솔직히 내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어, 내기 힘든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서프라이즈를 발생을 시켰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직 경제 전망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마이크로 같은 경우도 지금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지금 높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은 시장이 하방으로 빠진다기 보다는 상방으로 갈수 있는 재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다만 그 재료를 언제 내보내냐? 라는 관점일 뿐이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하방보다 상방으로 갈 만한 재료성이 더 많다라는 관점으로 좀 쉽게 생각을 하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코스피의 저점 대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이상의 상승 후에 수익률의 변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나스닥이 저점 대비 20% 이상의 상승하고 나서 수익률의 변화 부분들을 어, 점도표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5월이랑 6월 이 시즌 때 보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요국 증시들 같은 경우가 기술적 강세장에 진입을 하고 나서 6월 후반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요. 그리고 단순 기술적 강세장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들도 지금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6월 후반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이 조정 국면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다시금 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이 점도표를 봤을 때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가 앞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00년도에 이다컴버블 현상 이때도 투자하신 분들이 계셨으면 아마 경험을 해 보셨으니까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자, 그리고 07년도랑 08년도에 금융 위기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21년도에 코로나 이 부분 해 가지고 장 후유증 시기를 제외를 하고는 거의 대부분 저점 대비해서요. 20% 이상 상승을 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의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을 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적인 악재가 지나가고 나서는 오히려 강세장, 기술적 강세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이 될 현상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시그널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하루하루 움직이는 거에 일회일비 하게 되면 은 굉장히 힘듭니다. 심적으로도. 어, 오히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주식 시장에 들어온 것 자체가 오늘 하루 하고 내일 매매 안 하고 아니면 오늘만 하고 앞으로 안할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죠. 그리고 반대로 또 시장 같은 경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언제 문도 안닫아요뭐 휴일이 껴있는 부분들을 제외하고는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도 계속적으로 열려있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월요일날에 굳이 손실을 봤다고 칩시다. 그럼 또 화요일날에 손실을 봤다고 해도 수요일 날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하루하루 손실을 본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날 시장을 가지고 일회일비 하게 되면은 지금 시장 솔직히 버티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은 긍정적인 시그널 현상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인 베타성으로 볼 때는 시장이 저점을 잡고 올라가지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는 실적을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 결국에는 위로 우상향을 해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으로 지금은 좀 생각을 하는 게 심적으로도 편하실 거고 나중에도 결과론적으로 놓고 봐도 아마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수익률이 크실 거예요. 지금 뭐 시장이 하루하루 움직이는 거에 어, 단기 테마에 급등하는 종목들 추격으로 따라붙으셔가지고 뭐1% 2% 먹고 아니면 반대로 뭐 마이너스 3% 되거나 순절을 하고 좀 이러한 좀데이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오히려 추후에 놓고 보면은 가치 투자 같은 그니까 가치 투자를 하신 분들이 조금 더 상대 수익률이 높은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지금은 시장이 어,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는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들으시면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언제든 여기 채팅창에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하고 또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점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어, 아홉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제조업 지수랑 그리고 선행지표 저점을 통과한 부분들 그리고 이 투자 사이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 지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위쪽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써놓은 겁니다. 어, 기업 이익은 단순히 반등을 넘어서 오히려 증시 상승을 유발하는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은 보여진다.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좀 쉽게 이해를 할수 있게끔 키워드만 좀 빼가지고 제가 한 문장으로 좀 나열을 한 거니까 쉽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이익이 지금은 단순히 반등을 넘어서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정황들이 계속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익이 만약에 과도했던 비관을 되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정황들이 지금은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이 ISN 제조업 지수만 우리가 놓고 봐도요. 지금은 신규 주문이 재고 스프레드 바닥을 지금은 통과를 하고 있고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게 되면은 PMI 고점과 저점의 4개월 정도를 지금은 선행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지표만 놓고 봐도 증시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수치가 지금은 나와주고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어 강력한 좀 미국의 중심 이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그리고 리쇼어링 그리고 인프라 투자 수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제조기지라든지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지금은 계속 고공행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각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도 결국에는 경기부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에 인프라 투자 수요를 꾸준하게 늘릴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관점으로 두 번째는 어,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비주거용 투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금리 상승 여파로 인해 가지고 그간 좀 급냉을 했었던 이 주택 건설 투자마저도 어느 정도 일시적인 반등 기미를 지금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투자 사이클의 회복 이 부분은 지금 제조업과 투자 사이클의 반등 자체가 초과저축 소진 부분들 아니면 뭐 부동산, 지역 은행, 금융시장 불안 등의 논거를 하는 이 경기 침체 전망을 비트는 변화일 가능성이 크죠. 그럼 말 그대로 주택시장 부동산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지금은 조금씩 위로 올라와 주려고 하는 지표의 수치가 조금씩 나타나 주고 있다 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이 지금은 어, 익숙해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시장이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조금 더 싸게 매입을 할수 있는 그런 좀 기회의 시장이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어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들은 7월 시장만 놓고 봤을 때가 조금 더 비중은 크겠지만 저는 앞으로 하반기까지 토대로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어 7월 시장만 보면 좋아지겠다라는 관점으로는 절대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올해 하반기까지도 저는 조금 더 시장이 전반기보다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이야기를 해, 어, 해드리게 되면은 밑에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부분과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차이 부분들. 그리고 옆에 주가, 이익, 경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 부분도 지금 7월 중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잠정 실적을 지금 필두로 본격적인 지금 실적 시즌에 시장이 돌입을 해 있는 상태죠. 근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은 좀 강세장이었지만 반대로 여타 다른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시장에서 많이 오른 감도 없었습니다. 결국에 오늘은 현기차가 어느 정도 코스피에서는 해먹었다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현기차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들도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전망치 때문인 거죠. 2분기 실적도 분명히 좋을 거고, 실적 추정치보다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지금 유럽에 대한 차량 인도량도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고, 그럼 결국에는 유럽 쪽도 지금은 차량 증가라든지 혹은 뭐 생산 증가라든지 이런 사이클에 지금 도입이 됐다는 거거든요. 미국 쪽만 지금 차량 인도가 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럽 쪽까지 같이 늘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지금 현기차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분명히 낼 수밖에 없는 현상을 계속 나타내주고 있으니까 실적 시즌에 도입을 한 상황에서 계속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업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가 아직은 실적에 비례해서 종목들이 안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할 때는 지금은 뭐 코스타만 떨어졌던 부분들이 아니었죠. 양시장이 같이 충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 2년 어, 길게는 거의 뭐 2년 가까이 지금은 양시장이 모두 충격을 받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어, 상대적으로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외국인 입장이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이고 그리고 기간투자자 입장이고 혹은 금융투자 쪽이나 뭐 펀드 쪽 연기금 쪽에 대한 투자자 입장이면은 반대로 여러분들이라면은 코스닥보다 밸류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에 담을 확률이 높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입장이라면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먼저 매수세를 넣어줄 가능성이 클 겁니다 왜그냐 어차피 대형주들은 실적이 추정치가 좋게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위로 멀티플이 조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쉽게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PER이 거의 200배 넘게 지금 밸류 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고평가예요. 굉장히 고평가인데 지금 이고 멀티플을 계속 유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이고 멀티플이라는 부분들 자체가 어 쉽게 말하면 이제 업종이 만약에 향후 몇년 안에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PER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익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적이 뒤따라온다는 거죠. 실적이 후행으로 뒤따라와요. PER이 먼저 움직이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의 주가 자체가 현 시점에서의 실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PER이 먼저 반응을 해주면서 멀티플이 확장이 되니까 주가도 당연히 위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고점 밸류를 형성을 만약에 해줬다. 그러면 여기서 그 충격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질 거다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오늘은 제가 시가총액을 확인을 못 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에코프로 시가총액이 한 24조 원 정도 됐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너무 많이 올랐다 라는 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충격으로 빠진다고 해도 저는 20조 밑으로 빠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에는 20조 라는 밸류를 계속 멀티풀을 형성을 해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28년까지인가요? 에코프로가 지금 어 신규 수주 부분들이 있어서 확정을 지어 놓은 부분들이. 그러면 결국에는 에코프로의 잠정 실적 자체는 28년까지는 확보를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추정치 부분들을 28년까지 확보를 해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 추정치에 대한 실적을 확보를 해뒀기 때문에 갈수록 더 좋아진다는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 멀티플이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빠져도 이익보다 먼저 빠질 겁니다. 왜냐면 멀티플이 먼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멀티플이 먼저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멀티플이 만약에 빠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충격으로 좀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그 멀티플, 현재의 멀티플에서 조금 더 상향이 된다거나 혹은 지금의 멀티플을 유지를 한다거나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를 해야겠죠. 말 그대로 차량의 수요가 증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반대로, 어 주요 업종, 2차 전지 내의 업종에 있어서 케파가 상향이 되는 소식들이 나온다든지, 공장을 뭐 추가적으로 설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생산 라인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슈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멀티풀을 유지를 한다든지, 반대로 멀티풀이 상향이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에코프로는 오히려 공매도가 저는 좀 당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거의 3차 쓰리 봉 찍을 때 장시가 첫 번째 외봉 찍고 빠질 때의 대차장고랑 거의 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 봉 자체가 좀더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 말은 여기랑 여기랑 대차장고가 비슷했는데 이 구간을 뚫어낸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공매도 세력이 졌다는 부분들을 주가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밑에서 받쳐주는 매수세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보통 성장주에는 공매도로 치, 쳐가지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에코프로가 전형적인 성장주잖아요. 이 성장주의 지금 공매도 대차장고가 굉장히 높았어도 반대로 공매도 세력이 지금은 물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밑에서 누군가가 계속 사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개인들의 자금력을 공매도가 못 이기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지금 계속 질주를 했던 부분들도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많이 빠진 대형주도 굉장히 많죠. 어, 핀테크 쪽에서도 네이버도 있고요. 카카오도 있고요. 아마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국민주식이다 보니까 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 매일경제 방송 장중 방송에서도 지금 네이버가 생각보다 주가 상승 흐름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바닥을 잡고 나서 제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1, 2주 전부터 방송에서 계속 네이버는 어,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들인데 사실 네이버가 지금까지 계속 빠졌던 부분들이 매크로 환경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작년에 포시마크를 좀 무리해서 인수를 했었죠. 그러면서 어, 기업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분명히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고요. 근데 반대로 네이버가 그렇게 무리한 무리를 하면서까지 포시마크를 인수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포시마크를 지금 네이버 측에서 원래 예상을 했을 때는 올해 하반기에 흑자 전환을 예상을 했었어요. 올해 하반기 때는 포시마크가 어, 흑자로 전환을 할 것이다. 근데 반대로 포시마크가 올해 1분기 때 흑자 전환을 해버렸거든요. 그럼 결국 예상보다 빠르게 포시마크가 흑자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포시마크에 대한 외형 성장 부분들이 지금은 네이버에 들어올 시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상승을 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카카오랑은 조금 다른 부분들은 네이버 같은 경우가 매크로 변수가 카카오보다 조금 덜 합니다. 민감성이 조금 더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네이버는 솔직히 여러분들도 다 쓰시잖아요. 네이버에서 뉴스를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결국엔 그만큼 검색 광고가 니즈가 많다는 거죠. 검색 광고에 대한 리즈가 많고, 거와 반대로 롱테일 위주의 광고 매출도 계속적으로 받쳐주고 있으니까, 매크로 환경으로 놓고 봤을 때,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조금 더 높다라는 관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포시마크, 포시마크, 이런 관점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장주 밸류 자체는 언제 좋아지냐 그 시점을 예상을 하고 있으면 주가는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 지금의 네이버가 움직이는 게 단순히 많이 빠졌으니까 쭉 내려가면서 단순히 많이 빠졌으니까 위로 V자반등이 나타나준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네이버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좋아질 거다. 그리고 네이버가 앞으로 모멘텀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더 좋습니다. 반대로 카카오도 쉽게 이야기하면은 워낙 안 좋았었죠. 근데 카카오가 올해 하반기에는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먼저 좋고 네이버가 먼저 움직이겠지만 올해 하반기 때도 카카오도 저는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반대로, 어,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SM 부분들 인수한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SM이 지금 경영 안정화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SM에 대한 외형 성장 부분들을 카카오가 받을 거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올해 하반기 때 신장 라인업이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외형 성장 부분들도 카카오가 받을 거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지금 본연의 사업을 하고 있는 톡비즈 부분들 지금 카카오톡이 좀 변하신 거 다들 아시죠? 오픈 채팅방도 나눠져 있고 어, 개인톡이 지금 나눠져 있고 저는 좀 상당히 불편한데 지금 이런 부분들 톡비즈에 있어서 변화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톡비즈 쪽에 대한 개인 사업자들이 매출력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럼 결국엔 카카오가 올해 하반기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앞으로 업황이 턴 어란도가 되면서 실적 추정치도 이제 좋아질 수 있는 매수세가 지금 들어와 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보통 네이버가 좀더 상승폭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개다 움직이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아마 지금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에 대한 실적 추정치 부분들이 미리 지금 들어와 주는 게 아닌가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건 이제 각자 어, 매니저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건 이제 개개인마다 어, 생각하는 관점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면 되시고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이제 어쩌다가 보니까 에코프로 이야기도 하고 네이버 이야기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결국에 성장주 중심으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라는 것 자체가 업황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업황이 전반기 에 대한 업황이 아니라 하반기 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필두로 반도체 소부장주들 많이 움직였었죠. 아직 못간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 업종으로 매수세가 쏠리게 되면은 반도체 업황이 이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들어오는 매수세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핀테크 쪽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혹은, 어, 저만 IT 쪽, 이런 쪽도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은 저는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10페이지까지가 좀 마지막으로 어 마지막으로 좀 준비를 했었는데 자 일단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 마디만 더어 해드리게 되면은 사실 지금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가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두 국가의 소비가 글로벌 GDP에서 30% 넘는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만큼 소비 지표가 회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가 GDP. 30% 넘는 비중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현 시기에서 이 G2 국가 소비 지표가 회복을 만약에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여러분들 수요 충격이 덜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수요 충격을 염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이유로만 우리가 지금 놓고 봐도 중국은 리오프닝 이후에 지연이 되었던 소비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경제 활동 참가가 증가를 하면서 현재 고용이 탄탄하죠. 그럼 그에 따른 수요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반기 국내 경제 같은 경우가 경기 회복 속도가 다소 여러분들 더딜 수는 있어도 반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중국이나 그리고 반도체 업황 개선도 반등이 어느 정도 지금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기대치를 좀 크게 밑돌고 있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오히려 그나마 하반기 중에는 좀 일부 가시화가 되면서 이 중국 수출 개선과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 탈피에 분명 기여를 확실하게 계속 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적극적으로 전반기 때 대기업들이 좀 했던 부분들이 감산이었죠 그래서 이 재고감산을 통해 가지고 재고조정에 나섰던 부분들이 2분기 시점부터 지금 재고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 역시 하반기 반등 여지가 조금 더클 수가 있다는 거죠. 전반기 때 지금 어느 정도 좀 움직여줬죠. 2분기 때 움직여주고 나서 3분기부터가 오히려 정말 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반기에 이 국내 경기 반등의 주요 원동력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저는 좀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반도체가 얼마나 빠르게 반등 사이클이 강하게 들어오냐에 따라가지고, 저는 좀 시장을 위로 올려줄 만한 원동력이 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부동산 신용 리스크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좀 자유로운 부분들은 아니죠. 어,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둔화가 되고 있는 물가 압력 부분들, 그리고 하반기 정책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도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국내의 신용 위험 부담감이 상당수로 낮출 가능성이 크죠? 그럼 반대로 신용 부담을 상당수로 낮춘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회복 속도는 분명 또 더딜 수는 있습니다. 더딜 수는 있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 반등 수요는 분명히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도 좋고 소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까지도 만약에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증시를 밑으로 끌어내릴 만한 주요 악재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도 이제 7월 FOMC를 앞두고 시장이 어느 정도 또 관망 투심에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좀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 정말로 막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흔들 만한 그런 악재성, 뭐,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회복 속도가 분명히 늦을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베타성으로 놓고 보면은 하반기가 가면 갈수록 시장에 대한 반등 수요는 분명히 저는 강할 거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7월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고 그리고 어 올해 하반기까지도 제가 이야기를 좀 도와드렸는데 제가 좀 그나마 좀 쉽게 여러분들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최대한 좀 말을 풀어가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해가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은 뭐 이해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딱한 가지 이해되는 것은, 아, 결국엔 하반기 때 시장이 간다는구나. 라고는 다들 이해는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주요 이벤트 지표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는 해보고 나서, 투자 전략을 잡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어서 물렸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바로 막이 종목에 뭐 비중을 엄청 크게 확대를 한다든지, 좀 이렇게 좀 빠르게 움직인다기 보다는, 아직 뭐 이벤트가 만약에 앞저, 어, 앞에 남아있다. 그러면은 그 이벤트까지는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도 그 안에 좀 대응을 하자. 라는 관점입니다. 근데 네, 반대로 이제 반도체 업황들, 그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에 맞게 그 가격 레인지까지 떨어졌다 하면 저는 거기서 비중 확대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하 어차피 반도체는 먼저 빠르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그 가격을 찍고 반대로 반등이 또 강하게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생각을 하면은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를 딱 잡았으면은 그 가격에 주가가 쭉 왔어요. 내가 생각한 가격이 이 가격이라고 했을 때, 그럼그 가격에서 내가, 어,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혹은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진행을 하면 또 V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밑으로 흘렀다, 흐르면은 또 밑에 시나리오 잡았던 부분대에서 비중 확대로 또 하시고, 계속 주식이 밑으로 흐를 순 없잖아요. 그럼 결국엔 위로 올라갈 때 이익의 폭도 커지고, 평단도 내가 여기였다가 많이 내려오겠죠, 밑으로. 그럼 결국엔, 그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도 저는 빠르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어느 정도 계속 떨어지고 내 종목이 떨어지고 한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다만 지금 또 상패 시즌도 끝이 난 상황이고 상패 시즌이 끝이 나니까 지금 보면 증거금 100%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여요. 상패 시즌 때는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물량을 털고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보통 상패 시즌이 끝나면은 정말로 운이 안 좋게 뭐 횡령 배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만 안 걸리면은 사실 이런 정보들이 또잘갈 시즌도 있긴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자금이 어 풍부하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 그만큼 작은 거래대금으로 핸들링을 주가를 시킬 수가 있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좀 보통 자금력이 큰 그런 주체들이 좀 많이 투입이 되는 경향들도 있다. 라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 제가 그 강연회가 좀 종료가 된 이후에는요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해 드렸던 부분들 있죠 원래는 종목을 두 가지를 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공개를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 시간 관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종목은 따로 올려 둘 테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주머니 어플을 들어가시면요 강연에 오늘 제가 한 강연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매니저분들이 강연했던 부분들 그것도 전부 다 다운이 제가 알기론 가능한 걸로 알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다운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안에 종목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어, 못다한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한 6월 달에는 이벤트를 진행을 안 했었는데. 일단 이번 강의를 필두로 제가 7월 어 강연의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는 제가 한 10일부터 어 21일까지 약한 2주 정도를 진행을 할 생각인데 이 부분은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어 참고하시면서 또 같이 저랑 같이 또 매매도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가격 같은 부분들은 제가 따로 어 이야기를 하고 어 무료 방에. 좀 전달을 도와드릴 테니까 그부분을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무료 강연에 다들 시간 내서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어 내가 좀 듣다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은 언제든 주머니 어플에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어 들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